여러분 주도주라는 건요, 예를 들어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 33,000원이잖아요 되게 고가 같고 신고가 위에 박스 떠 있고 이 위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한미반도체 똑같이 3만원에 들어갔어요. 3만원에 2023년 0704 하면은 이거 하나 마이크론이랑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? 딱 그냥 차트 상방에 떠 있고 3만원부터 29,000원까지 분할로 샀으니까 얘가 이제 그 당시에는 HPSP랑 한미반도체랑 누가 HBM 진짜 주해주냐 누가 진짜 백이냐 하면서 싸울 때 가늠하다가 우리가 진입해서 목표가를 확 높였어요. 그 이유가 지금 보면은 나오잖아요. 여기서부터 올라오면은 여기가 사실 바닥으로 보이잖아요. 내년에 2024년 SK 하이닉스 HBM 솔드아웃 캐파, 삼성전자 HBM 2.5배 생산량 캐파 반영도 안 됐어요 지금.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. 기대감으로 가면은 당연히 소파동상 눌리는 자리 나올 거고 그 이후에 또 상승이 와요. 또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. 쫄지 마세요.